아니요. 미중유해 사태죠. 그 더 이상 거기서 가장 도성이 덜한 게 H3, 그러니까 3H라고 해서 트리튬이라고 삼중수소예요. 중성자 두 개가 들어간 수소인데 얘는 일반 수소하고 똑같은데 되게 불안정해요. 핵, 내부 핵이 원래 핵이 두 개 정도가 가장 무난한데 세 개까지 늘어버리면 막 혼자 난동을 부려요. 속에 핵이 보면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는데 수소는 기본적으로 양성자 하나에다가 전자 한 그룹을 갖고 있어요. 그냥 그룹이라고 해요. 한 개는 아니에요. 한 그룹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되게 안정한데 걔도 좀 위험하죠. 불붙기도 하고 하니까 반응성은 좋죠 대신에. 근데 삼중수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애예요. 걔가 가장 독성이 덜하고 잠재적인 피해가 덜한데도 걔가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있잖아요. 유기물들 보면 우리가 먹은 거로 해서 만들어내잖아요. 사람 몸에서 막 만들어내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만들어내는데 몇 가지는 이제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당분이에요. 당분을 먹어서 그거를 쪼개는데 벌써 수소가 5개나 쓰여요. 2개로 쪼개야 이제 그때부터 아미노산을 만들 원료라든지 아니면 핵산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거기서. 근데 그거부터 벌써 수소가 3개씩 들어가요. 한 번에. 세슘, 스트론튬 걔네들이죠. 한참 가장 무거운 애들. 걔네들 반감기가 수십억 년씩 넘어가잖아요. 수억 년씩 넘어가잖아요. 그거는 자기네들 얘기고요. 그게 문제는 세슘이나 스트론튬이 자연계에서 지하 그 엄청나게 터무니없는 데 있잖아요. 저희 내핵이나 외핵 같은데 거기 모여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화산 터질 때 가끔 쏟아져 나와요 거기서. 화산 터지면 그 주변에 방사능 수치가 쫙 올라가요. 그게 그런 흘러나온 세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거기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굳어져 있잖아요 대신에. 나올 리는 없죠. 예, 그게 발견된 게 핵폭탄 때문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수십억 년 전에 분명히 그게 있었어요. 우주에 있는 것들 날라 들어와서 대기 없을 때 파고 들어와서 우리 내핵이나 거기 뭐 마그마 근처에 있을 수가 있어요. 걔네들이 녹은 상태로 이제 차폐돼 있죠. 근데 워낙에 고온 고압이니까 얘네들 밖으로 나올 수는 없는데 가끔 화산 터지면 거기 방사능 수치가 한 번에 확 올라가요. 그냥 가장 약한 게 삼중수소니까 얘기 드릴게요. 삼중수소가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캠핑용 그 나침반 있잖아요. 나부로 된 거. 군대에서도 쓰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적혀 있어요. 여기는 3H가 포함되어 있어. 트리튬이라고 이거 영어로. 트리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손상 시에 절대 촉수하지 말고 땅속 깊이 묻으세요. 거기 엄청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삼중수소수라고 해서, 그러니까 삼중수소 한 개로만 존재하면 불안정하니까 물의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그게 먹었을 때 일단은 전자에 의해서 계속 헐겠죠.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그게 전자선이 나가서 때리니까 끊어지겠죠. 이렇게 세포의 구조가 찍찍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워낙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자가 아니고 얘는 핵에서 튕겨나오는 에너지라서 다른 핵 구조를 바꿀 수 있어요. 아예. 그래서 단순히 이제 분해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여기 붙어있는 원자들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형태를 바꿔버릴 수도 있고. 당장은 안 죽겠죠. 근데 그 애가 지나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것도 다 그렇게 건드리고 한다. 그러면 한 개가 지나갔을 때는 한 개가 전체 지나가면 몇십조분의 1의 확률로 위험하겠죠. 근데 물 18g만 있고 삼중수소수 18g의 안에 1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몰려 있어요. 그럼 걔네들만큼의 우리들 몸에 있는 단백질들이 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12 곱하기 23승조면 거의 다예요. 순수한 삼중수소 물 있잖아요. 그걸 18g 아니지 22g 정도 마시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다 건드릴 수 있어요. 한 번에.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건드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20몇 g 정도를 마시면 20ml 정도 되거든요. 순수한 걸로 마시면 온몸에 싹 퍼질 수 있어요. 진짜. 한 개 세포당 한 개씩 붙어서. 그게 이제 얘기 드리면 녹을 수도 있죠. 실제로 대부분 그 체르노빌에서 들어갔던 병사들 죽은 이유가 그 들이마셨다가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증기랑. 그거 마시면서 온몸이 다 오염돼 버린 건데 그 사람들. 그러면 그걸 묻어서 덮어놓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그 후쿠시마는 계속 영원히 그 족쇄에서 못 풀어놔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엄발에 오줌 누기 하는 거예요. 거기다 풀어버리는 순간 여기는 청정하다, 다 없애버리니까 청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안 오죠. 그러면 그 앞에 바다도 좋은데 바다도 안 올 것이고 아무도 안 올 건데 되게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일본 정치가들도 되게 근시안적인 극우주의자, 우리나라 국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빨리 털고, 거기에 되게 유명한 관광지였거든요. 여기를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실상 일본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관광산업이니까. 예, 일단 삼중수소가 전 세계로 다 싹 퍼지겠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염소도 방사선 동위원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적어요. 수십조 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전체 염소에. 염소는 이제 좀 워낙에 방사선 동위원소가 많은데, 근데 독성이 36Cl이 가장 많아요. 근데 그건 이제 화산에서 계속 터져가지고 우리가 태초에 만들어졌던 게 들어와 있다가 나오는 거라. 그리고 뭐지? 해외 그 뭐래나 외부에서 처해가지고 바다로 들어서 가라앉았다가 그대로 이제 지층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지층 안에는 아직 좀 있어요. 좀 농도가 높고 자연계 별로 없어요. 그냥 대부분 다 땅속에 들어가 박혀 있거든요. 물고기를 먹고 더 무서운 거 알려드릴까요? 우리 먹는 소금이 다 바다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다가 어떻게 바다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해양에서 증발해요. 염전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바닷가에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거기 올 때 소량의 금속이온만 넘어오고 나머지 염소라든지 뭐 황산염이라든지 다 딸려 올라와요. 그게 바다 하늘에서 땅에 뿌려졌을 때, 그래서 바닷물도 완전 중성으로 안 떨어져요. 약간 산성인데 그게 땅에 들어와서 땅에 있는 그 나트륨이죠. 나트륨이나 칼륨이랑 만나서 짠맛을 만들어서 이게 바다로 흘러가서 소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땅은 다시 올라와서 또 이렇게 돼서 또 이게 계속 무한반복하게 돼서 염소도 같이 계속 돌아 이동을 해요. 땅 위에 원래 염소가 없으니까. 왜냐면 융기하고 풍화하면서 염소가 가장 먼저 증발해서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를 통해서 넘어와서 그게 소금이 돼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사선 동위원소 중에 염소도 있다고. 막 풀어. 스트론튬 이런 거 하면 고준이니까 얘 막 만든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주변에 얘네들 때려서. 염소를 때려서 염소 중에 자기네 동위원소를 만들어줄 수 있고, 수소인데 물 때려서 물을 삼중수소로 수로도 만들어줄 수 있고, 얘네들이 고스란히 떠서 물로 떨어질 텐데 그럼 곡식 어떻게 먹을 거예요? 대재앙의 시작이죠. 이게 당장은 안 올 거예요. 근데 당장 30년부터죠. 30년까지 증가하다가 그때도 계속 방류를 하고 있으면 쭉 갈 거예요. 그 농도로, 마지막 최종 농도로. 그러니까 거기에 맥시멈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될 거고, 무거운 애들은 계속 올라가겠죠. 이렇게 계속. 그럼 어느 순간에 얘들이 치고 올라가겠죠. 같이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돌고 있는 물 때문에 걔네들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급격히 상승하다가, 그러니까 물에 가까운 애들 있잖아요. 물에 잘 녹아서 움직이는 애들, 걔들을 한 3, 40년까지 쭉 꾸준히 상승할 거예요. 진짜 꾸준히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체하는 타다가 계속 방류가 이루어지면 이제 같이 방류된 고준위 물질, 그러니까 스트론튬이라든지 무거운 것들 나온 것 때문에 또 생겨요. 얘가 다시.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전체 용량이 계속 안 주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얘네 밑에 있는 애들이 다 사라진 60억 년 내까지 몇십억 년 될 거예요. 가정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죠. 그 수치가 바다에도 삼중수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해외 외부 방사선에서 이렇게 튕겨 들어오고 하는데, 근데 되게 적어요. 워낙에 먹이는 아무것도 못 먹는 거지. 진짜. 첫 번째로 물고기 못 먹고, 물고기 못 먹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물고기 안 먹고 고기만 먹겠다? 고기 어렸을 때 사료에 고기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젖대고 먹는 사료가 어분이 얼만큼 많이 들어있는데, 걔네들은 효소 체계가 아직 소화 체계가 완벽하지 않아서 어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기 안초비나 그런 잡물고기 있어요. 우리나라 멸치 비슷한 건데 저기 남미 쪽 앞바다에서 엄청 많이 잡혀요. 페루 거기에서. 그래서 그거 엄청 많이 잡히는데 그거 어디다 쓰냐면 얘를 한번 살짝 쪄서 곱게 갈아요. 갈아서 팔아요. 전 세계로. 사료에 쓰려고. 사료에 새끼 사료 때 젖을 계속 못 주잖아요. 젖에 단백질이 없으니까. 근데 새끼들한테 곡물로 못 줘요. 소화를 못 시켜요. 곡물 자체에 원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새끼들은 못 먹어요. 그래서 새끼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유식 먹으면서 어미젖 먹잖아요. 근데 우리 어미젖도 쓰잖아요. 딴 데다가. 소 같은 경우 당연히 대표적으로 소는. 그리고 돼지는 빨리 이제 수유를 끊어야 다음 새끼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넣을 때 어쩔 수 없이 어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새끼 사료가 다 비싸요. 젖먹이 사료가 엄청 비싸요. 삼중수소만 따졌을 때 앞으로 1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도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돈다는 말씀입니다. 삼중수소만 가장 안전해요. 걔가 세슘 뭐 이런 거. 걔네들은 수십억 년 이제 가는 거죠. 걔가 바닥에 가라앉으면 삼중수소 같은 애를 막 만들어요. 계속 자기보다 약한 중력 방사선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요. 자기가 없어질 때까지. 얘기했잖아요. 세슘 뭐 아까 지금 무슨 세슘, 스트론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스트론튬 그 안에는 중성자 개수가 워낙에 많아서 핵끼리 이렇게 뭉쳐있는 에너지가 엄청 크니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스트론튬에서 나오면 그 밑에도 떨어지고 걔가 또 붕괴되면 그 밑에 떨어지고 또 요거를 전부 다 포집해서 그래서 반감기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빵 때리는 게 아니고 얘가 하면서 더 낮은 애로 떨어지고 하면서 다시 낮은 애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삼중수소는 반감기 때 절반 전체가 그걸로 바뀌어요. 저기 H, 그러니까 3H라고 헬륨인데 원래 헬륨에 중성자가 하나 있어야 돼. 두 개? 3헬륨이 있어요. 그걸로 바뀌어가지고 안정화돼야 되는데 얘도 불안정해서 한 번 더 분리를 돼요. 대신에 얘는 방사선은 거의 없어요. 극미량이라서 그나마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없어지면 어차피 밑에 있는 것들은 사람 몸에 안 들어와요. 일단은 삼중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 얘는 안 들어와요, 몸에. 그거 하면 자기 직이 날아가죠. 지금 발언력이 있는 과학자들은 대부분 다 관에 소속돼 있어요. 그게 법이 언제 바뀌었더라. 노무현 대통령님이 잘 하신 거 한 것 같긴 한데 전문 인력을 특채로 계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을 계속 채용을 했어요. 전문기관에.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죠. 그때 그런 덕분에 뭐 특허청도 좋은 사람 만들고 시격처도 그런 과학자들 막 포진을 하면서 엄청 강력한 조직이 됐는데 문제는 단점이 행정부에서 강하게 걸면 아무 소리 못해요. 찍소리 못해요. 왜냐면 자기 직업이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날아가면 아무도 안 써줘요. 그리고 교수도 있죠. 대학 교수들도 못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는 자기들 이제 집단이 모여 있어요. 또 그래서 거기 교육부에서 걸어버리면 또 2, 3도 날아가면 아무데도 쓰지 못해요. 또 되게 위험하다는 걸 아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명하다는 사람은 이제 발언력 있는 사람은 관에 묶어놨고, 그 다음엔 학교에 묶어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이제 뭐지 관련 기관들에 묶여있어요. 다 묶여있어요. 거의 한 80, 90% 거기 묶여있고 나머지가 나와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해봤자 뭐 TV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냥 석고에 넣고서 부셔가지고 땅속에 묻으면 돼요. 깨끗해요. 그냥 천공해가지고 저기 맷들 근처까지 팔 수 있거든요. 인류도. 거기는 물이 없어요. 아예. 계속 다져지는 지역이에요. 나오는 족족 그 뭐지? 석고에 붙여가지고 막 넣는 거예요, 바닥에. 석고에? 예. 붙여가지고 이렇게 펠렛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깊이 천공해서 뜨거운 데다 넣고 하면 계속 모으는 거예요, 바닥에. 얼마나 되겠어요, 해봤자. 그리고 무거운 것들은 걸러서 따로 모아서 또 다시 묻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누가 인터넷에서도 봤는데 2조에서 3조 정도면 다 된대요. 일단은 싹 비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많지는 않으니까 계속 원심분리 돌려가지고, 그 위험한 거 있잖아요. 좀 있으면 날아갈 것들만 멘트로 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모아서 거기 고주의 처리실에 다 보관하면 돼요. 몇십억 년도 거기 있으라고 그냥 시멘트에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때려 넣어서 그렇게 관리하면 돼요. 그럼 금방 없어요. 일단 석고에 이게 잡으면 삼중수소는 상대적으로 그 반응성과 그런 것 때문에 석고 안에 잡혀요. 그리고 일반적인 물 있잖아요. 일반적인 물들은 얘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날아가요. 공기 중으로. 또 이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나마 장점인 게 이렇게 여기서 석고에 붙이면서 나오는 애들은 태양열을 받으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삼중수소 애들도 약간은 분해가 되면서 올라가요. 더 빨리 이제 반감기가 줄어드니까. 아유 다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체르노빌 때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제가 했던 말 모두가 체르노빌 때 전 세계가 다 떨었던 얘기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떠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빠르게는 뭐 해류 한 번 일주하는데 해류 상륙 한 번 일주하는데 1년 정도면 돌아요. 아 그렇게 빨라요? 예, 1년에 상륙은 되게 빨리요. 그러니까 대류층은 워낙 빨리 돌. 그럼 일단 돌면 끝이네? 그쵸 뭐 1년에서 2년? 10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상, 중, 하 해가지고 대류층 있고 밑에 이제 고정층 있고 해가지고 매니층 엄청 빨리 돌아요. 그냥 바람 타고 휙 돌아요. 계절풍 바뀌면 휙 하고 가서 까지도 가는데 표층이면 1년이면 다 돌아요 충분히. 그냥 예전처럼 NCAD 하면 돼요. 찬성해줄 필요도 없고 반대할 필요도 없고 증거 갖고 와. 똑같이 계속. 그러면 일본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세계를 적으로 돌릴 필요도 없어요. 네가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결과를 나한테 갖고 와. 그럼 내가 그거를 보고 검토해서 알려줄게. 그러니까 해양법상은 우리가 가장 먼저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해 주는 게 워낙에 발언력이 크니까.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알고 지금 동남아 쪽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들은 그게 생업인데, 그렇잖아요. 밑에 민중들의 생업인데 그거 풀겠다고? 그러면 반년 된 데서 돌아올 텐데 자기들한테는. 단위가 틀리잖아. 체르노빌은 초창기, 그러니까 흑연으로 만든 거고. 흑연 감성으로. 예, 그거는 이제 용량이 작아요. 기본적으로 연구 용이었고. 지금 북한에 있는 게 그거거든요. 거기서 가져오는데. 근데 여기는 경수로잖아요. 제널렉트릭이나 뭐, 걔네들, 웨스팅하우스에서 개발한 경수로잖아요. 초고압으로 막 눌러가지고 몇십 메가와트짜리인데 비교가 안 되죠. 기본 한 기당 몇십 메가와트 들어가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거 쓰잖아요, 똑같이. 그럼 나오는 양이 걔네는 4, 5W고 이건 몇십 메가와트인데, 저기 10이 안 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흑연 감는 건데. 근데 그 주변을 산처럼 시멘트로 덮어버렸잖아요. 물 최대한 꼭지 막고, 흑연 감성도 바닥에 전부 다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막아버려서 특수 콘크리트 막고, 이제 배수 안 되는 거 확인하고 통째로 덮었어요, 위에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나마 공기 중은 좀 덜해요, 그나마. 체르노빌도 그 주변에 몇십 킬로를 좀 이제 오염 됐는데, 그나마 얘네 무겁잖아요. 바람이 날리는 것들은 무겁잖아요. 그러는가 그나마 좀 덜하고.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위에.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지면, 그러니까 수소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가면 위험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단 물에 날아가는 거는, 바람에 날릴 수 있는 거는 32CL이나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중금 속에 날리다가 이 근처에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리고 또 현해탄 있잖아요. 가다가 거기 다 떨어지고, 웬만하면 떨어져요. 못 넘어가요, 웬만하면. 그나마 그래서 위험하지만, 근데 이 문제는 방류해서 굴러다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닥에. 분명히 일본 연근해 앞에서 굴러다닐 거고, 계속 거기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뽀뽀도 끓겠죠, 이제, 거기가. 일본 어민들 전체가 그 일본 수립 이후 처음이었대요. 전 모든 동네 사람들 다 몰려서 시위를 했대요. 방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 방류하면 자민당 날아가는 수가 지금 가고 있어요. 심지어 어민들 그 조합이 있어요. 거기는 워낙에 언론 통제 많이 했다. 한국에서 막 난리친 거 뭐가 들어와서 거기 유튜브 많이 퍼져가지고 이거 난리 났다. 일단은 방류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뒷감당을 못해서 지금도 날짜를 재고 있는 것 같아요. 설치 다 해놓고 전기 다 뺐는데도 날짜를 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라앉아야 내보낼 수 있는데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체르노빌 2가 되고 있어가지고. 체르노빌은 그나마 작은 거였잖아요. 4, 5W짜리인데 4, 5MW. 걔는 앞에 호수로 냉각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다로 흘러내려갈 게 아니에요. 그 호수도 다 덮어버렸어요, 그냥. 통째로 덮어버렸어요.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소수에 녹아있는 거는 콘크리트 확 덮어버리면 거기 위는 안전하니까 확 덮어버리고. 4, 5MW만 많고요. 근데 이 건물보다 더 많은 시멘트 갖다 부어버렸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산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시멘트로. 안전하게 만들려면. 시멘트가 워낙에 열 용량이 높으니까 그렇게 들이부어버리면 꼼짝없어요, 그냥. 굳어요, 통째로 그냥. 그렇게 해서 이게 냉각, 이제 프리징이라고 하는데, 프리징 해버리면, 캔칭이나 프리징 해버리면 나오는 가스만 제어하면 돼요. 좀 압이 높아졌다면 가스 한번 빼주고. 어차피 나가는 건 다 그거니까요. 물이 대부분인데 이제 삼중수소 나오는데 어차피 대낮에 빼면 상층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또 분해돼서 떨어지고 하니까 가장 안전한 게 그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기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당분이 들어가서 DNA를 만들 때 5탄당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육각형인데 오각형짜리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오각형 모양으로. 그럼 이때 사용되는 물이 어떻게 박히냐면 요 맨쪽 끝 탄소에 H도 하나 박혀 있어요. 이게 50% 확률이에요. 자기 거를 쓸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소를 쓸 거냐 50% 확률로. 근데 그때 그 옆에 있을 때 만약에 삼중수소를 포함한 물이 있었다. 얘가 들어올 수 있는 건 25%예요, 다시. 두 개잖아요. 두 개 있으니까 하나가 들어오면 25%가 된 거예요. 근데 두 개면 이제 50%가 되겠죠, 통째로. 근데 얘가 어느 순간에 하나잖아요. 어차피 한 개잖아요.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22g 모으면 수십 쪽에 23승계나 된다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근데 얘가 이제 DNA 하나 만들고 있는데 옆에 와서 딱 끼어서 들어와 있어요. 근데 12, 23승계 중에 어떤 게 먼저 가는 거는 순서 없어요. 그냥 조건이 됐을 때 빵 깨지는 거예요, 주변에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만약에 유전자가 뭐 그렇게 그러면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땅 떨어져나 좀 H가 하나 빠져요. 그러면 여기 연결이 끊어지던가 아니면 새로운 결합이 생겨 뭔가 다른 게 와서 끼어들어요. 그러면 얘는 DNA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DNA가 아니면 뭐야? 암세포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암세포가 실제로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방사능을 많이 맞으면 암 걸린다는 게 그래서 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자선이 가장 무서운 게 때리면 H가 튕겨나가요. 그럼 여기가 모양이 바뀌어요. 근데 얘는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모양이. 수소에만 붙여져 있어요. 근데 헬륨으로 바뀌면 얘는 전자가 다 완전히 해서 반응성이 없어요. 그냥 혼자 나가요. 자기 혼자서. 그리고 여기다 전자를 때리고 나가요, 주변에. 그럼 주변에는 탄소도 변할 거고, 뭐 변하면서. 그러면 요 DNA는 못 쓰는 거예요. 요 한 분자는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더한 일도 생길 수 있죠. 돌연변이로 생기면. 무서운 게 뭐냐면, DNA한테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부 이제 방사선이 쪼여지는 거 있잖아요. 얘는 주로 DNA에 관여를 많이 해요. DNA가 가장 많은 맨 코어에 있으니까. 근데 먹는 거 있잖아요. 걔는 DNA에도 DNA를 RNA로 바꿔서 단백질이나 뭐 필요한 물건들 만들거든요. 근데 얘네에게 흘러 들어가면 DNA도 바꾸고, DNA가 다행히 이상이 없어서 RNA가 나왔어. 근데 거기 또 걸려요. 걔를 또 바꿀 수 있어. 양수 겹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DNA가 망가져서 암 걸리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RNA 결함으로 생기는 병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DNA는 대옥시리보스, 산소가 하나 제거된 리보스라는 당으로 만들어진 핵체를 DNA라고 해요. 우리 핵에 들어있는 거고, 요걸 가지고 이제 산이 제거되잖아요. 그냥 리보핵산이라고 있어요. RNA라고. 리보핵산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산이 제거되지 않아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반응성이 좋아요. 반응성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만약에 이런 삼중수소나 그런 거 들어와 있으면 얘네들이랑 바꿔야 자리를. 그러면 나오는 단백질부터도 잘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DNA에서 RNA를 만들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도, 이제 얘기했잖아요. 하나가 DNA가 아니게 돼버리면 그걸 건너뛰고 그냥 이어버리거든요. 지금 살아계신 분은 좀 아플 거예요. 그냥 아프고 병이나 걸리고 암이나 걸리고. 근데 RNA, DNA를 다 건드려버렸잖아요. 몸에 섭취가 되면서 건드려버리면 복구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RNA와 DNA는 서로 상호적이어서 DNA가 문제 생겼을 때 RNA를 이용해서 다시 복구할 수도 있고, RNA가 문제 생기면 DNA 정보를 끌어다 얘를 다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사람 몸에 체계가 계속 구축이 돼 있는데, 둘 다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프고, 근데 2세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장담을. 아, 2세. 그게 문제는 10년에서 20년 사이 뒤에 나타날 거라는 게 문제죠. 히로시마 터지고, 거기 30년 넘게 고생했잖아요. 그거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몇십 킬로톤짜리 하나 떨어진 건데도 몇십 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지금 생각 없이 막 짓거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도 먹게 될 건데 확신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뭐 헛소리냐 유언비어냐 그 구구정당에서 하는 소리 끌어오지 말고, 화학책 펴놓고 거기서 이제 TCA 사이클이라고 보세요. 거기에 물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한 바퀴 돌면. 얘기잖아요. 사람 몸이 당 하나가 1g을 1g이구나 180몇 g 정도 되는데, 하여튼 200g 가까이 당분을 먹으면 그게 6 곱하기 10에 23승번으로 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기서 DNA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RNA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이 안에 수분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이렇게 세보라고요. 근데 그게 다 삼중수소야. 한 개만 들어가도 문제 생겨가지고, 이제 몸에서 종양화돼서 세포들 이제 고름나서 없어지고 그러는데, 사람 몸에서 좀 자연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주변에 이제 UV라든지 그거에, UV도 일종의 방사선이라서 이게 접촉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피부암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사람 몸에서도 그 UV에 의해서 유래된 조그만 한두 개의 정세포는 다 먹어서 없어요. 대세포가 들어가가지고 딱 표적 쫙 바로 잡아서 없애는데, 그게 계속 일어나는데, 그런 지금 자연계 정상 상황에서 그런데 그렇잖아요. 방금 시작하면 몇 배가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게 생기는 게 한 개 생기니까 4개 생기고 5개 생기니까 20개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파서 죽으면 그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근데 2세, 3세들은 문제예요. 태어나자마자 아파가지고 죽을 때까지 아파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아이가, 낳은 아이들은 또 더 아플 거 아니에요. 점점 녹축되니까. 참고로 인류는 냉꼭대기 있어요. 먹이사슬 냉꼭대기이기 때문에 소금 먹지, 김 먹지. 계속 농축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고. 정성적인 사람이 별로 없겠죠. 어딘가 다 한두 군데 아프고 있겠죠. 계속. 그리고 그 관련, 유전병 관련 질환으로. 조금 막아야죠. 그냥 자연 증가분도 위험하다고 난리인데, 그게 인위적으로 그걸 몇백 배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모르게 어림잡아도 몇백 배 늘어나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삼중수소가 있긴 있어요. 극미량인데, 그 상태에서도 그냥 유부만 마저도 생기는 돌연변이나 암세포가 사람 몸에 존재를 하는데, 그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걸 먹는다? 누가 보증할 거예요? 자연적으로도 5, 60대에 한 10%는 암에 걸려 죽는데, 그것 결국은 유전자 변이 질환이에요. 본인들 일이에요, 실제로는. 10년 안에는 별일 없겠지만, 그 뒤에 자신들 죽는 다음에 자기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평생 아플 거예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당신 욕하다 갈 거예요. 좀 이제 배웠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안전할 거면 본인들이 항공권을 끊어서 후쿠시마로 가세요. 방호복 입지 말고. 물도 갖고 들어가지 말고요. 먹을 것도 거기서 그 안에서 해결하시고요. 한 달만 하고 오세요.